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팅 잘하는 법을 찍어보려고 해요. 카이팅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거를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최신편으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 스킬 생각하는 거, 상대방 스킬 생각. 이거는 뭐 원딜 자체의 기본인데, 상대방 스킬 생각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카이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스킬을 모르면 카이팅 할때 이렇게 자리 선정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상대방 스킬이 뭐가 있고, 뭐가 날라오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건 진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두 번째는 내 공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몰락에 무난 있고 치속이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로 카이팅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없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손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공속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속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카이팅이 되냐,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 카이팅 잘 하려면 이거를 여기다 하나 세워놓고 원을 돌아봐. 원을, 내가 이 원을 돌면서 좌클릭이 안 나나 미스가 안 나나. 이거 원 도는 거 쉬워 보이죠? 안 쉬울걸요? 한 번도 미스가 안 나오고 원 도는 거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 번씩 평캔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카이팅이 꼭 뒤로 이렇게 빼면서 카이팅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존나 멋있으려고 이렇게 뒤로 빼면서 카이팅 하는 거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야, 앞으로 카이팅 할 때도 있는 거야. 카이팅 할 때도 블리츠 그랩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무빙 치면서 카이팅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카이팅 자체 기본 개념이. 그 다음에 A땅 해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그래서 나는 A땅 한다. A땅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A하고 평타 치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뒤로 하는 거야. A 치면서 이렇게 A 클릭을 이쪽에, 지금 내가 여기 빨간색 점 찍힌 거 보이지? A 클릭을 이쪽에 하면서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초록색 점 찍힌 거 봐봐. 이 뒤쪽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저는 커서 위치 이동 공격을 켜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두 명이 있어. 내가 얘를 공격하고 싶어, 카이팅 할 때. 잘 봐. 봐봐. 내가 커서 위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를 공격하잖아, 그지? 지금 핑 찍었네. 근데 이걸 끄잖아? 내가 아무리 위에다 찍어도 얘 앞에 있는 거 공격해. 그냥 커서 위치가 아니라 커서 위치를 키잖아?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공격까지 이 차이야. 그래서 나는 키고 A카이팅 하는데, 개인 생각은 커서 위치 이동 공격을 켜야지 A카이팅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카이팅을 해주셔야 돼요. 카이팅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뭐 간편하게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공속이 빠른 건 어차피 연습할 필요가 없고요. 딱 2템일 때나, 딱 2템 방전 하나 나와있을 때, 이템이나 아니면 템 딱 두 개 나와있을 때, 공속템 이 정도일 때만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카이팅은 앞으로도 가능, 뒤로 빼면서 카이팅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카이팅 꼭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쫓아갈 때도 있는 거야. 맨날 습관적 뒷무빙이 나와, 롤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카이팅 할 때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뒷무빙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 야, 상대방이 스킬 다 빠졌는데 뭐하러 뒷무빙? 이렇게 앞으로 때려야지, 그치? 왜? 상대방은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꼭 뒷무빙 하면서 카이팅하는 습관을 꼭 버리시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게임하시고, 앞으로 카이팅할 때 이걸 쫓아갈 때 무조건 스킬 생각하면서 피해. 진짜 얘를 쉽게 들면 얘가 블리츠다,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여기 앞으로 카이팅한 얘는 그랩이 남아있어. 블리츠가 죽기 전에 뭐해? 한번 펀치 날리지. 그 그랩을 피하라고. 이렇게 앞으로 할 때 지금 하나, 둘, 셋 그랩 날은 하나, 둘, 셋, 무빙, 이런 하든지, 여기 플래시를 써가지고 피하든지, 그랩을. 이 생각을 하면서 카이팅을 무조건 해야 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상대방 스킬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내 공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카이팅은 꼭 뒤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적으려다가 다 필요 없고, 이 세 개만 알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꼭 기억해놨다가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카이팅 생각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